안녕하십니까. 2019년 1회차 토목기사 시험에 합격한 수험생입니다. 저는 건설회사에서 대관 업무, 거래처 관리 등의 관리 업무를 하는데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무심코 지내다가 직원들이 자격증 공부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나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공부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전공도 아니고 공부하기에 벅찬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번에 합격을 하니 스스로 대견하기도 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은 공부가 길어지고 늘어지면 중간에 나태해지고 포기할 것 같아서 집중적으로 짧게 공부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나름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이번 1회차 시험 난이도는 제가 풀어본 기존 기출 문제와 비교해서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 핵심 정리된 교재는 또 나름의 이미 정리가 되어 있어서 별도 요약 정리라든지 노트 등을 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다는 걸 또 느꼈습니다. 공부 방법은 인터넷 수강 후에 핵심과 기출 문제 풀이를 꾸준하게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막상 독학으로 공부를 시작하고 보니 응용력학과 철근 콘크리트는 혼자서는 벅차다는 걸 깨닫고 인터넷상에서 여러 교수님들 인강을 검색하던 중에 장성국 교수님 샘플 강의를 보고 내용이 이해되는 것 같아서 배울학으로 인터넷 강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느낀 점은 다른 과목도 인강 없이 독학으로는 어려웠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비전공이라 공부 내용들이 처음 접하는 내용이어서 단순 암기만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데 강의를 들으니 이해가 잘 되어서 암기도 쉽고 방대한 양을 축소하여 중요 부분만 강의를 해주시니 공부 범위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개념 잡기가 편했습니다. 박용복 교수님의 편안한 강의와 핵심 요약 정리, 토목기사 공부 방법, 시험시 주의사항 등 전반적 강의가 아주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경미 교수님은 강의를 아주 자신감 있게 해주셔서 수리, 수문학, 상하수도공학이 생소한데도 공부 기간을 많이 단축시켜 준 것 같습니다. 장성국 교수님은 혼자 하기 힘든 공부를 하게끔 이끌어주시고 자신감을 만들어주셔서 덕분에 다른 과목도 쉽게 준비한 것 같아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세 분 교수님의 토목기사 강의는 서로 구성과 호흡이 잘 맞아서 훌륭한 토목기사 인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기시험은 제가 필기시험을 치르고 바로 준비를 해서 그런지 준비기간이 짧다는 건 못 느꼈고 오히려 필기시험과 비교해서 공부 범위가 작아서 여유있게 한 것 같습니다. 공부 기간을 짧게 집중해서 그런지 공부하는 중에 슬럼프라든지 힘든 과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목기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도 개인에 맞게 전략을 짜시고 꾸준히 하시면 충분히 합격 가능한 시험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